여러분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진 않습니까?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인 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. 오늘은 단점을 개발할 시간에 장점이나 더 키워라 라는 좀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직당백이라는 직장에서 당장 100만 원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제 노하우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. 이 영상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의 좀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영상을 좀 들으면 좋으실 분들은 이제 단점이 좀 많아서 슬픈 분들, 예, 그리고 주변에서 성격, 예, 성경 아니고 성격이죠. 성격을 바꾸라고 좀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, 그리고 자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좀 생각하는 분들, 예,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미 본인이 좀 단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네, 잘 살고 계시는 거니까 다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저의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강의가 엄청 재미없어요. 그래서 뭐 목소리 톤도 일정하고 그리고 애드립도 잘 못하고 그리고 뭐 연기나 이런 거 그래서 항상 개그맨들 보면 많이 부러워하고요. 그 다음에 뭐 강사 중에 저 이름 생각 안 나네. 그 남자 강사분 중에 김영옥인가? 예. 아니면 뭐 김미경 씨? 김창옥 씨. 예, 이런 분들은 정말 재밌잖아요. 그래서 막 다이나믹하고 사람들이 눈앞에서 막 웃고 우는데 제 앞에서 웃고 우는 사람 없어요. 예. 그냥 다들 너무 진지해요. 그래서 이걸 내가 바꿔야 될까 해서 연기도 실제로 배워보고요. 배우한테. 뮤지컬 배우한테. 그리고 뭐 목소리 트레이닝도 받아보고 뭐 개그도 실제로 많이 배워봤는데 안 돼요. 그래서 이거 개발할 시간에 그냥 저는 제 정보나 더 제대로 가공해가지고 저는 그 준비된 개그만 해요. 그래서 준비 안 된 개그는 정말 재미없고요. 준비돼서 몇 가지 테스트 거치고 난 개그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도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제 단점이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좀 극복하냐. 그래서 이제 이런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그 국가대표 김병지 있잖아요. 김병지가 골키퍼를 굉장히 잘해요. 이제 김병지 아시는 분들은 보통 90년대 이전생 태어나신 분들일 텐데 근데 김병지가 골키퍼를 잘한다고 지금 손흥민처럼 공격수를 시켜요. 왜냐면 골키퍼는 골을 못 넣으니까 단점이잖아요. 그러니까 손흥민은 골 잘 넣으니까 그냥 다 김병지를 공격수 시켜버린 거죠. 그러면 골대는 누가 지키나요? 그죠? 요런 예시를 들어주었는데 이해를 바로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김병지가 잘하는 거는 골키퍼 잘하고요. 막 까부는 거 잘하잖아요. 그래서 막 앞에 나왔다가 저기 중앙선까지 나왔다가 골 먹혀서 그 해외 언론까지 보도도 되고 꽁지머리 이런 거를 잘하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은 잘하는 게 그거니까 골키퍼 말고 꽁병지라고 유튜브를 만들었어요. 지금 구독자가 17만 명인데 너무 이분이 하는 게 재밌게 해요. 예, 축구를 재밌게 하고 좀 대중화에 되게 힘써요. 그래서 국가대표 전역하시고 공격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걸 하셔서 더 잘 되는 게 아닐까. 저도 이제 구독하고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. 그래서 본인들이 단점이 많다고 하신 분들은 장점을 좀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. 그 단점을 개발할 시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 있잖아요. 그거나 더 키워서 돈이나 더 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으신 것들은 이제 네이버 카페나 1인 기업 아카데미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